김동완 씨가 1년 중에서 4월이 가장 두렵다고요? 아, 사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연말 되면은 싱글, 솔로인 사람들이 뭐 외롭지 않냐,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연말에는 그렇게 외로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일 때문에 정신없고 그래서. 뭐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있고 커플들이 주변에 많으면 커플이 아니어서 재밌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새순이 돋고 그럴 아지랑이가 피울 시기에. 그치, 약간. 네. 꼼싹꼼싹하지. 저 가평에서는 새순이 돋거든. 그렇죠. 네. 아지랑이 피고. 네. 아지랑이 신종생소하군요. 네. 갈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시기. 신종생소. 모든 생명이 다시 잉태되는 그 시기에 나는 무엇을 잉태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버킷리스트에서 지우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. 아, 뭐 때가 되면 이제 결혼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. 결혼 활동이라고 하면 안 돼. 되게 중요한 가수 활동하는 시간 6개월 하고 싶으면 큰일 나. 결혼 생활이야.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결혼할 대박이다. 약간 대박이라고 그러잖아. 약간 부모 수업도 받고 약간 이런 거 있죠. 아. 그러면 이제 제가 달라지면은 저랑 만나는 사람도 아 얘가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결혼할 동기가 됐구나. 그렇죠. 활동기. 이제 그 서혜림 씨가 결혼 활동기. 네. 이제 활동해야 될 텐데. 우리가 구직 활동하듯이.